자, 조합이고요. 자, 조합. 2단원 조합이죠. 자, 일단은 조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조합에서 배우는 경우가 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NCR이 있었죠. NCR. 자, NCR이란 건 뭐였니? 이런 거였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NCR이라 그랬고 택하는 경우의 수 NCR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NCR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런 거죠. NCR의 계산법. 자, NCR은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NPR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NCR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NPR은 뭐야? 나열까지 하는 경우죠. 따라서 우리는 NCR과 NPR의 관계는 NCR이라는 것은 결국에 NPR과 어떤 관계가 있냐? 결국에 얘는 알개를 뽑기만 하고 얘는 알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다 알팩을 곱한 게 NPR이 되기 때문에 NCR은 NPR을 알팩으로 뭐하자? 나눠주자. 그게 NCR의 계산 방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놈을 지난 시간에 팩토리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NPR이 뭐였어? NPEG을 뭘로 나눴다? 두 개를 뭐한 거? 뺀 팩토리얼로 나눴고 그래서 얘가 알팩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러한 형식에 이용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요 표현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산 두 개. NC형. 자, NC형은 얼마다? NC형 얼마로 정의하자? 1이라고 정의하고 NCN도 얼마로 정의하자? 1이라고 정의하자 라고 했습니다. NCN이나 NC형이나 1이다. N개 중에 빵명을 뽑는 것도 1, NCN도 1.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P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CR에서 계산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게 있었죠. NCR은 뭐랑 같다? NC, N-R라고 뭐하다? 같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더라. 그래서 요거의 증명은 요걸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다? 이렇게 하자. NCR하고 NCP가 같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가 되겠다. R하고 P하고 뭐하거나 같거나 R은 뭐랑 같다? N-P랑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었다. 세 번째가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 자, 네 번째 개요죠. 배우네. 뭐냐? NHR이죠. NHR. 자, NHR은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죠. 알개를 택하는 조합. 선생님이 아마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아마 증명을 해줬을 겁니다. 혹시나 이 증명이 궁금하면 이거 한번 전에 정석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요. 얘 계산 어떻게 하겠다? N하고 R을 더해서 1을 뺀 다음에 얘를 C, R이라고 하자. 그게 NHR에 대한 계산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저 N과 R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N이 누구고 R이 누군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1번. 자, NPR이 360이고요. 자, NCR이 15일 때 N과 R을 구하자라는 거야. 얘와 얘의 관계를 이용해서 R과 N을 구해주자라는 거죠.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아, NCR이라는 것은 NPR을 알팩으로 뭐한 거다? 나눈 거기 때문에 얘가 15고 얘가 얼마니? 360이니 알팩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5로 나눈 얼마가 되겠다? 24가 되겠다. 따라서 R이 얼마가 되겠고요? 4가 되겠죠. 자, R이 4가 되면은 우리가 NC 4가 얼마가 돼야 돼? 15를 만족하는 N을 구해주고 아마 N은 계산하면 6이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과 R을 구했다. 자, 5번. 자, 5번에 12개의 프로야구팀이 있어요. 12개의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프로야구팀. 얘가 다른 모든 팀과
각각 3번씩 경기를 치르는 리그전을 벌일 때 전체 경기의 수를 구하래. 몇 번씩 싸운다고요? 12개 팀이? 3번씩 싸워, 3번씩. 자, 중요한 거 일단 이런 거야. 팀이 12개가 있어. 뭐 A, B, 1 붙었을까? 1, 2. 12개 팀이 있어. 얘네 한 번씩만 싸워봐. 그 경우가 몇 개인지. 한 번씩은 어떻게 하면 싸우는 거야? 악수하면 되겠죠? 그러면 싸우는 거야.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한 번씩 싸우려면 그 총 경우의 수는 12개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으면 그게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거고 이걸 몇 번 반복하는 거니까 세 번 반복하죠? 또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겠다? 3을 하면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경기를 치르는 거는 우리가 그냥 두 개를 뽑기만 하면 경기를 치르겠고 그거를 세 번씩 하기 때문에 곱하기 3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8번. 자, 경찰관이 7명이 있고요. 경찰관이 7명. 그리고 소방관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냐? 아, 3명을 뽑는데 직업이 같으려면 경찰에서 뽑고 소방관에서 뽑고요. 하지만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린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서 뽑는 거 73, 여기서 뽑는 거 53이 되겠더라. 그래서 계산 알죠? 6, 7, 6, 5에 여기는 3, 2, 1로 나누고 53은 5C랑 같으니까 얘를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서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11번이죠? 뭐 11번. 자, 11번은, 자, 크기가 서로 다른 오렌지 10개가 있어. 크기가 서로 다른 오렌지 10개. 오렌지 10개. 크기가 다 달라요.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할 때 크기가 가장 큰 오렌지 한 개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 뭐야? 오렌지를 몇 개 뽑을 건데 3개인데 하나가 가장 크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적당하게 이런 거를 뽑으라는 거죠. 그럼 뭐야? 크기가 가장 큰 건 이미 뭐 한 상황이야? 뽑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몇 개 뽑으면 돼? 두 개만 뽑아. 특정한 게 미리 뽑혀 있으면 이미 뽑아놓고 나머지만 뽑으면 된다. 그래서 몇 시 몇 시 되겠다? 9시가 되겠다는 거죠. 특정한 게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뽑아놨다 생각하자. 또는 특정한 거를 제외하는 것도 미리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자, 15번. 자, 남자 6, 그리고 여자 6이 있어요. 그럴 때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를 적어도 한 명씩 뽑는 경우. 절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남자를 여자를 먼저 뽑아놓고 나머지 뽑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 전체 경우수에서. 모두 모인 경우라. 남자인 경우라. 모두 모인 경우, 여자인 경우를 빼자라고 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먼저 뽑아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겹치는 순서가 생겨서. 그 다음에 뭐 19번. 자, 남자 5, 그리고 여자 6이 있어. 자, 이 중에서 남자 둘, 여자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뭐야? 그다음에 남자 5명 중에 몇 명을 뽑고? 2명을 뽑고. 여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이 결국 총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뭐야? 5팩이 되겠죠? 그래서 나열하는 문제가 되겠구나. 나열하자. 자, 24번. 자, 또 함수 문제죠? 함수 문제. 자, X가 있고요. Y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표현 방법이 이렇게 나와있죠? F가 X에서 Y로 가는데 X가 Y이면 FX가 FY보다 크다. 요 문제다. 자, 요 문제는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하자고요. 얘가 지금 정의역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거는 1 집어넣은 거보다는 2가 크고요. 2 집어넣은 거는 보다 3보다 크다. 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결국에는 F, F, F3은 이게 치역이 되는 거니까 1, 2, 3, 4 중에 될 수가 있는 건데 항상 크기가 뭐한 거야?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럼 크기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몇 개를 여기서 전부 다 같아 달라. 다르니까 이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 3개를 뽑았을 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네.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일이 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구하기 문제. 자, 여기에 점이 3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점이 5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점을 연결해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아, 여기서 점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죠. 직선과 선분의 개수는 다르다 그랬죠? 직선의 개수는 일단은 점 몇 개 중에서 8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두 개를 선택하면 이거는 선분의 개수인데 이 중에 안 되는 직선은 전부 다 빼자라는 거죠. 안 되는 선분은 뭐야? 1직선상에서 몇 개 뽑은 거? 두 개 뽑은 거는 다 안 되는데 그 중에 몇 개는 실제로 되는 거야? 하나는 되니까 다시 빼기를 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빼죠? 뭘 빼? 여기죠? 세 개 중에 몇 개? 두 개를 뽑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살아있으니까 다시 빼기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이게 총 직선의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다 빼주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각형. 자,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일단은 직선 내지 이제 선분인데 그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대각선의 개수라는 것은 점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8C인데 이 중에 대각선이 아닌 것만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죠? 대각선이 아닌 거 몇 개다? 8개에서 8을 빼주면 얘가 결국에는 대각선의 개수가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알겠지만 이제 삼각형 개수 문제 나오겠죠? 삼각형 문제. 자, 여기 9개 점이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이게 점이 몇 개냐? 9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어. 네, 3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이라는 건 알겠지만 점이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일직선상에서 3개를 뽑은 건 전부 다 삼각형이 아니더라. 따라서 4C 얼마? 3인데 이런 4C단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만 이제 빼자라고 했습니다. 3번. 자, 여기에 지금 그림과 같이 평행선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 그랬을 때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의 직선이 지금 다섯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M1, M2, M3, M4가 있어. 평행사변형은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만들고 싶어. 이 평행사변을 만들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 요거 두 개를 선택하고요. 선분. 또 요거 두 개를 선택하면 이때 하나 생기는 평행사변형이 요게 되는 거야. 만약에 또 내가 큰 평행사변형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를 구하고 싶어. 이런 거를. 그럼 이런 거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얘가 그려진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평행사변형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중에서 몇 개를 뽑고 두 개,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두 개를 뽑으면, 그거를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 하나씩만 만들어진다. 그게 곧 평행사변형의 개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 이 중에 두 개 뽑고, 마찬가지 이 중에 몇 개 뽑아라? 두 개 뽑아서, 그거를 곱하면, 그때마다 하나씩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 남았나요? 47번. 자, 저거죠. 무기명 투표와 유기명 투표입니다. 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9명의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수와 기명으로 투표하는 수를 구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후보자가 A와 B가 있는데 사람은 총 9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9명이 있었어. 그랬을 때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건 뭐였어? 요게 전부 다 같은 표가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냥 더하면 몇 표가 된다? 9표가 되고 전부 다 같은 표가 돼.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얘는 되는 게 뭐 0, 9,
5, 1, 8. 3도 답이 나오겠네요. 3도 여기가 9, 0까지가 될 수 있으니까 10까지가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쉽게 구하겠냐라고 했었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예를 들어 여기에 2, 7이 있으면 얘는 A가 두 개고 B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이 애기는 결국에는 몇 개 중에서 A랑 B 두 개 중에서 뭘 허락해서? 준거 허락하여 몇 개를 총 뽑는 거다? 9개를 뽑는 거다. 따라서 이 계산을 뭐라 불렀다? 2H9다. 절대 9H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랬죠? 얘가 2H9가 되겠다. A, B 중에 준거 허락하여 9개를 뽑는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따라서 이거의 계산 방법은 두 개를 더하고 1을 빼고 C9가 되겠고요. 기명 투표는 뭐다? 결국에는 이 사람마다 투표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씩 있다라는 거야? 두 가지씩 있다. 따라서 제두 개. 그거는 다 기명이니까 다를 거고. 2에 몇 승이 되겠다? 9승. 그래서 얘가 2파이 9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기명, 얘가 무기명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기명, 무기명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해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명이 뭔지, 무기명이 뭔지. 자, 50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인? 7일 때요. 1번.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정수의. 자, 음이 아니다. 결국에는 각각이 전부 다 얼마보다 커나 낫다라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될 수 있는 게 무슨 뭐 0, 뭐 1, 6, 뭐 이런 것들, 뭐 또 1, 2, 뭐 4 이런 거죠. 그럼 결국 얘는 뭐다? 얘가 A, X가 하나, Y가 두 개, Z가 네 개죠. 따라서 그렇죠. X, Y, Z 세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몇 개를 뽑는다? 일곱 개. 그래서 얘가 3H 뭐가 되겠다? 7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의 개수? 자연수다. 자연수라는 것은 X, Y, Z가 전부 다 얼마보다 커 낫은 거야? 1보다 커 낫으니까 기본적인 몇 개를 깔고 가고 하나씩을 깔고 가라. 하나씩 깔고 이제 얘기는 몇 개만 남고? 네 개만 남고 나머지에 더해서 네 개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니까 이건 몇 H 몇 이제? 3H 얼마? 4가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네. 저 3H 7A 네. 각각 0이 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0, 0 되는 것도. 빵개 뽑은 거. Y가 하나 뽑은 거, Z가 6개 뽑는 거. 그러니까 X, Y, Z를 중복으로 가요? 7개를 뽑은 거지. 근데 X는 안 뽑아도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자, 54번.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8승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야. 즉, 얘를 뭐 하면? 전개해보자라는 거야. 사망 정리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냐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야. 얘 꼴이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에 여기에 어떤 개수가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 모여져 있는 꼴이야. 더해지는 꼴에 이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뭐 여기가 뭐 8, 0, 0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마지막 0, 0, 8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항의 개수라는 건 결국엔 뭐야? 이게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맞죠? 그럼 결국엔 뭐야? 이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은 결국 이게 다 더한 게 얼마가 될 수 있는? 8이 되는 건데 얘네 얼마부터 될 수가 있어 다? 0부터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 문제랑 뭐하다? 같더라. 그래서 몇 H면? 3H 8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결국 얘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다 더해서 8이고요. 결국 얘가 0보다 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해보자. 57번. 자, 57번에 또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A가 1, 2, 3, 4, 5.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 3, 5야. 자, 근데 이거 아까랑 좀 차이를 보세요.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됐냐면, 함수가 어떤 모양이래? X2가 X1보다 크면, FX2가 FX1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이렇게 쓰셔야 돼, 이 표현을. F1보다는 F2가 뭐 한 거냐면, 크거나 같고요. 마찬가지 얘가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맞아, 이런 표현이다. 자, 그래서 요거가 나오면 일단 이런 표현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야? 마이너스 1, 3, 5인데요.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는이 들어가니까 뭐 한 게 나와도 돼?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네 개 중에 다섯 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얘가 같은 걸 뽑아도 된다, 안 된다? 같은 걸 뽑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가 허락이 된다? 중복이 허락이 된다. 따라서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뭘 허락해서? 중복 허락하여 몇 개를 뽑는 거야, 총? 다섯 개를 뽑는 거다. 그래서 얘를 몇 H면? 4H5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가장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H8, 8H3, 4H, 5H3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계산상 우연적으로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네 막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알았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보면 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 3, 5. 그럼 이것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다섯 개인데 뭐가 허락이 돼? 중복이 허락돼. 그래서 4H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